회사 동료 부인은 누가 봐도 모델 느낌 나는 아름다운 분이었는데 가슴 쪽이 빈약했다고. 단지 있는 듯 없는 듯한 가슴 때문에 항상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 전까지 절대 알 수 없었던 완벽한 위장 전술이 있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에어뽕. 에어뽕. 패드나 다른 건 감촉이 안 좋다고 풍선을 작게 불어서 가슴에 넣고 다녔다는 거예요. 사건은 결혼식 후 신혼여행 때 벌어졌습니다. 웨딩드레스를 벗고 커플룩으로 갈아입고 공항으로 갔어요. 그냥 평상시처럼 비행기를 타고 이륙을 했죠. 동료는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려고 눈을 감았는데 갑자기 아내가 소리를 미치기 시작하더래요. 어, 자기야, 몸이 이상해. 뭐가? 비행기, 원래 비행기 타면 처음 다 그래. 아, 비행기가 처음이 그런 게 아니라. 아우, 그때 갑자기 아내의 가슴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B급도 아니었던 B급 정도였던 가슴이 C급, D급, E급. 비행기가 상승할수록 기압차 때문에 풍선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가슴이 막 커지는 거예요. 친구는 어쩔지를 몰라하고 점점 커지는 가슴에 둘은 정신이 없고 가슴을 눌렀고 이 모습을 본 승무원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거기 손님, 동료는 어쩔 수 없이 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더 이상 커지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손톱으로 그 뽕을 쥐어차서 터뜨렸어요. 뽕! 그런데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비행기 안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승무원이 다가와서 사태 파악을 친구의 설명을 듣고 조종석에 전달을 했습니다. 동료와 동료 아내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고 그때 기내에는 승무원이 심착한 안내방송이 울려퍼졌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기내에 작은 사고로 소란이 있었습니다. 승객님의 뽕이 터져서. 승무원도 말하다가만 빵 터지고 말았어요. 비행기 안은 웃음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이어지는 영어 멘트 Ladies and gentlemen. 승무원은 다음 말할 때마다 웃음이 터져서 말을 못하고 Sorry. Ladies and sorry. Ladies and sorry. 더 이상 설명을 못했다고 합니다. 걸트쇼 홈페이지 사연 지품 명품 게시판에 지금 바로 사연을 남겨보세요. 대박 선물이 기다리고 있단 날입니다.